아, 그리고 뮤비 속에 인피니트 관련 내용 찾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회의할 때부터, 미팅할 때부터 감독님이랑 또 회사 식구들이랑 얘기했던 게좀 그래도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용기를 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 제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래도 뭔가 거기에 그런 인피니트만의 어떤 표시들이 있었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넣어봤어요. 저희 데뷔일도 열차 그 번호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그 지하철 씬에서 보면 이렇게 벽에도 인피니트 컴퍼니도 붙어 있고, 또 뭐였더라? 6인의 뭐 이게 뭐 예, 타락 천사가 뭐 회귀하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인피니트의 트레이드마크 인피니트 표시를 그리는 장면도 있어서 저도 되게 촬영을 하면서 재밌었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재밌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8시 5분,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건 빨리 말씀드려야. 왜냐면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된 거냐, 8월 5일 날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었냐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출근 시간이어가지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또 제가 조심스러운 게또 인피니트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출근 시간이 그냥 8시 5분이었던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아니, 댓글에 어떤 분이 아닙니다, 다들 해산 이렇게 좀 과몰입, 예, 과몰 좀 과몰입이었던 것 같아요. 예.